일단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곡인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마이그래비티는요, 제가 한 2년 반 정도의 휴식기를 가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가지면서 사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데뷔를 하고 쉰 적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쉬면서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네, 어떻게 쉬어야 되지? 여행을 가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쉬면서 한 건 정말 1년 동안 그냥 푹 쉬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는데 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직업으로 삼으면 뭔가 취미로 가질 수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공감돼. 네. 원래 좋아했던 일인데 이게 제 업이 되다 보니까 네, 취미로 가질 수 없더라고요. 근데 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음악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장르도 찾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알게 됐어요. 네네. 근데 몰랐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원래 저한테 있던 모습이었던 있었는데.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서 잃어버렸었던 혹은 잊었던 나의 모습을 찾는 저의 이야기를 다룬 곡입니다. 아, 잊어버렸던, 네. 잊고 살았던 우리 예지씨의 또 다른 모습을, 네. 찾는 시간이었고, 네. 그 찾았던 결과물이 바로 마이그래비티라는, 네, 노래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운 이 휴식 기간 동안 얼마나 또 우리 예지씨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스스로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진짜 3년 동안 그 진짜 쉬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쉬었고요. 정말 주변에서 너 이러다가 정말 친구랑 한 몸이 된다 할 정도로 1년 정도는 그렇게 푹 쉬었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1년 9개월은 정말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뭐 사소하게 여행이라든지,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또 어떤 음악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음악적으로 이제 작곡가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뭐 앨범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많은 대중분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외모적으로도 제가 아까 쇼케이스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제 머릿속에 예지씨는 머리도 이렇게 지금 이제 센 머리였지만, 네. 뭔가 캐릭터도 좀 세고 좀 강렬한 음악을 할 것이다, 좀 어떻게 말하자면 매운맛 같은 네, 느낌의, 네, 예지씨였는데, 네. 이번에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네. 뭔가 표현을 매운맛이라고 해주시니까, 네네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저의 음악들과 저의 모습은 살짝 순한 진한 맛? 아, 순하고, 네네. 진한 맛으로, 네네네. 돌아왔다. 순하지만, 네. 많이 우려져 있는 그런 진한 맛으로. 네. 그냥 진한 맛 아니고 진한 맛. 진한 네네.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사실 고민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께 많이 알려졌던 모습은 이렇게 좀 센 모습이었는데, 마이그래비티라는 음악을 처음으로 오랜만에 공백기를 거치고 보여주시면서 이 노래를 선택하는데 가장 뭐 크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저에 대해서 잊었던 잃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저도 한 살 두 살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고 보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하면서 마이그래비티나 홈을 선택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하자 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마이그래비티도 많은 분들께 아주 강렬한 또 다른 순한 맛, 진한 맛의 인상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내일 발매가 될 이 홈이라는 노래도 뭔가 마이그래비티랑 비슷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매력이거든요. 네. 어떤 곡인지 정식으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할 홈이라는 노래는요, 저는 우선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홈,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하나 둔 거고요. 집은 누군가한테는 돌아가고 싶은 곳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뭐 기대고 싶은 사람, 기대고 싶은 마음, 기대고 싶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집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로 두고, 네, 듣는 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해서 쓴 곡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집이라는, 네네네. 단순한 의미가 아닌, 네네.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네, 여러모로 좀 팬분들이나 들어주시는 리스너분들이, 네. 위로 받고 싶거나 기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작사에
또 참여를 네, 네. 마이그래피트 때도 마찬가지로 네. 작사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전에 뭐 랩메이킹을 하실 때라면 네. 좀 더 다른 또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셨는지. 우선 랩메이킹 같은 경우에도 주제가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뭐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랑을 표현했을 때는 랩메이킹 역시 부드럽게 하게 되지만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할 땐 제가 그때는 좀 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1차원적으로 담아낸 가사들이었거든요, 랩메이킹은.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이그래비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5번 정도를 완성했다가 네,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조금씩 수정을 보는데 마이그래비티는 정말 전체를 엎었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를 정말 5번을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쉽고 나의 마음이 전달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마이그래비티는 정말 오래 걸렸고요. 홈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네, 키워드를 잡아놔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럼 마이그래비티 때보다는 홈이 좀 더 작업은 예사철리로 네, 물론 힘들었지만 네, 네 마이그래비티보다는 그럼 이번에 그 홈 작업하시면서 이제 녹음도 하셨을 거고 네. 뮤직비디오도 찍어주셨을 거고 네. 작사도 하셨는데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에피소드라든지 기자님들께 말씀드릴 만한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네. 제가 왕발이 됐던 왕발이요? 네. 발이 왕발, 네. 얼추 봤을 때 한 230 정도 신으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오, 정확하신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한 230 정도인데 한 250 정도로 발이 커졌던 부었다 뭐 이렇게 네, 네, 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한날 네. 분명 저는 물이 한 요만큼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아,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 가보니까 물이 한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잠기니까 한 5시간 정도 군무를 추다 보니까 발이 물에 막 얼어서 발이 이만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이렇게 서로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물 속에서 발을 담궈놓고 5시간 정도 네네네. 촬영을. 네. 그래서 댄서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원래 신어도 신발이 발이 안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댄서분들 가시고 저는 그 외의 촬영도 계속 그 물 위에서 해가지고 저는 아. 5시간 이상 계속 물 위에 있어서 저는 아마 250 됐던 것 같아요. 아. 야, 그러면 오늘 또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실 텐데 네. 보시면서도 그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네. 한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 노래를 또 저희가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예지 씨의 이번 홈 노래에 또 이 안무들이 네. 굉장히 또 많이 볼 만한 또 가치가 있다. 네.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인트 안무가 강력하죠. 그렇죠. 네. 그 포인트 안무를 기자님들께 정식으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무대를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도 제 감독님께 살짝 뿌려놓고 포인트 부분을 아, 네,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우리 혼자 원래 같이 추시는 춤이잖아요. 아, 저희 파트너분이 계셔서 네, 파트너 오빠가 나와주시고 아, 같이 쳐주시는 우리 댄서님 네. 네. 잠깐 부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옆에 서주시고 그러면 그 이 포인트 안무 혹시 보여드리기 전에 네. 이름 정해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아, 홈 스텝과 집 스텝 중에 아직 선택을 못했는데요. 아, 후보가 있어요? 네, 홈 스텝, 집 스텝? 네, 홈 스텝, 집 스텝인데 어떻게 스텝. 좋을까요? 네, 어떻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예지 씨도 글로벌 팬 여러분들이 많이 아, 계시니까 네네네. 저는 홈 스텝?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홈 스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홈 스텝.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또 댄서분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음악 한번 주시죠. 받아주시고요. 아, 홈스텝. 네, 집에 홈스텝. 가는 길에 경호원이 우산 씌우기를 비워가지고 경호원이 우산 씌워주는 아, 그런 우산도 식으로. 집에 키워드처럼 이렇게 네. 감싸주는 기대고 아, 네, 아 그냥 이 우산이 뭐 비랑 관련된 게 아니라 네네네네네 날 감싸주는 네, 날 감싸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우산을 저도 몰랐어요, 진짜. 아, 정말요? 네. 아, 네.
일단 이렇게 공백기를 놓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예지 씨가 준비를 많이 해서 왔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예지 씨를 응원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완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백 기간 동안 팬 여러분들 좀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안 하시던가요? 많이 하셨죠. 저는 정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거의 매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주변 분들은 저의 일상을 알고 싶지 않아도 거의 매일 알게 되잖아요. 근데 팬분들은 제가 뭐 SNS나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잘 살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SNS나 이런 거에 무지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진첩에 사진이 없어요. 제가 잘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거기다가 저 딴에는 쉬는 거였지만 팬분들 입장에선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쉬지 않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소처럼 네, 일하는 계획입니다. 소처럼 일하겠다. 네. 올해는 네. 많이 쉬었으니까 올해는 네.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 너무 어색해. 긴장돼가지고. 너무 어색해. 자 일단은 뭐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도 이 쇼케이스 네. 영상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 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무대 공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제가 벌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홈 준비를 하시면서도 또 정말 열심히 아까 소처럼 열심히 네.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또 다음 앨범도 막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단 올해 2020년도에 네. 우리 예지 씨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말 팬분들과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처럼 쉬지 않을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 대표님과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일을 맞아요. 해주셔서 맞아요.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안무가분들도 벌써 다음 앨범에 안무를 다 짜셨어요. 아 벌써 짰어요? 아 노래도 다 픽스가 됐나요? 네 노래도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녹음도 거의 끝이 났고요. 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아까 또 잠깐 말씀드리셨지만 뭐 마이그래비티, 홈조차도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아마 그 다음 나올 노래도 또 다른 색깔의 곡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지는 다 계획이 있다. 아 계획이 있구나. 정말 계획이 다 있구나. 네네. 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진짜 2020년도는 바쁘시겠네요. 바쁘게 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스타트를 또 멋지게 보여주셔야죠. 네. 이제 오늘 내일 공개될 6시에 공개될 홈 무대를 네. 앞두고 우리 예지 씨는 잠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내일